야, 근데 캐리건 진짜 돌아왔을까? 3년 후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레이너가 자살하진 않았겠지. 자살했으면은 그냥 그 이후라고 나오겠지. 아니면은 3년 후란 얘기는 안 나오지. 내가 볼때 만약에 스타크래프트가 또 확장팩이 나온다면은 내가 볼 때는 캐리건이 다시 가. 저그 쪽으로 가가지고 자가라를 목을 치고 다시 저그를 잡지 않을까. 그래서 저그가 했던 것들을 막 이제 막어 우리는 미안하다. 이제 우리가 또 전쟁 일으켰다. 이제 우리는 또 잘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서 저그의 대통령이 되는 거야, 다시.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테란의 이제 대통령은 레이너가 되고, 그치, 프로토스가 이제 좀 힘들어. 프로토스가 이제 그 알라리크를 죽여버려야 돼. 알라리크를 죽여버린 다음에 그 프로토스 동맹의 가장 우두머리가 이제 아르타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르타니스가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아르타니스랑 레이너랑 그리고 캐리건이랑 이렇게 같이 뭔가 연합회를 하나 만드는 거지. 크게 연합회를 우주에다가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치 오카게 회담을 하듯이 그런 장소를 맨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전시키고, 그쵸? 우리 아들 이제 저그랑 결혼시키고, 우리 딸 이제 프로토스에 시집 보내고, 이렇게 오선도선 이제 평화롭게 전 우주가 같이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 한 20년 후에 세계는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러고 딱 끝나면서 마지막에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고, 또 이러면서 뭐가 딱 하나 나와주면서 스타크래프트 3딱 나오면 깔끔하게, 그죠? 너무 이렇게 막 평화로 끝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3 이제 추가 확장팩은 이제 추가 캠페인은 그거야. 세 명이 프로토스, 저그, 테란이 하나를 밀어붙이는 거지. 하나를 밀어붙이는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3 때는 종족이 하나 나오는 거야. 새롭게 그 종족이랑 맞서 싸우는 거지. 이제 막 언데드 같은 애들 하나 나오는 거야. 딱 나와가지고 우주 언데드 이런 거 하나 나와서, 그러면은 스타크래프트도 자기들도 종족 하나 내기도 쉽고, 그쵸?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하나 정도는 내면서 이제 언제까지 싸울 거야, 그치? 이제 하나 되는 모습, 프로토스, 저그, 테라 딱 하나 되는 모습 딱 보여주면서 우주 언데드 딱 박멸하면서 캠페인 계속 만들어내고, 종족 하나 더 추가돼서 리그 활성화되고, 그쵸? 블리자드가 이제 좀 다시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스타크래프트 3의 마지막 캠페인에서는 결국 그 우주 언데드를 만나서 너왜 그러냐?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낸 거야. 내가 너무 우울했다. 혼자 있어서 삐졌었다. 니들이랑 같이 있고 싶었다. 막 이런 막 스토리로 흘러가면서 결국 짝짝꿍 넷이서 같이 결국 평화 조약을 맺고, 네 군데가 이제 전 우주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카게 회담하듯이 하나의 그런 장소를 만들어내서, 이번에는 한 40년 이후로 가서 딱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10년 뒤에, 요즘 스타워즈 개봉한 것처럼 한 10년 뒤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제 끝났겠구나 했는데 스타크래프트 4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오프닝을 봤더니 이제 내 종족이 아주 잘 살아. 얘 반전인 거지. 이제 결국 이제 평화가 찾아왔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죽었던 아몬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아왔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스타크래프트 2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스타크래프트 4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게임 개막장이네. 이렇게 가면서, 근데 블리자드가 그거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게임 파이널 판타지 가는 것처럼 스타크래프트 5 나오고 6 나오고 7 나오고 8 나오고 9 나오고 이제 매니아 게임 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메탈 기어 솔리드처럼 엄청난 매니아층을 보유하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유입이 없어. 그래서 개 어려운 전략 게임의 대표 게임으로 성장하는 거죠. 왜냐면 유입이 없기 때문에 점점 하드한 걸 유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줌 좀 싸고 올게요. 그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맞추게 되면은, 제가 지금 녹화를 했거든요. 녹화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 예언이 맞으면
15년 뒤에 우리 방송에서 웃으면서 이제 앞니 빨빠져서 좀 늙어가지고 그쵸? 만나자고 그때. 자 지금부터는 2부 방송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아크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 들었어요. 그 공룡 위에 집을 짓는데요.